안녕하세요. 3D 운전교실 제작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3D 운전교실 버전 19.5 아이폰 버전이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안드로이드는 먼저 되어 있는데 아이폰은 좀 하루 이틀 좀 늦었는데요. 아이폰 사용자분들 죄송합니다. 일단은 이 심각한 오류를 해서 안드로이드부터 업데이트한 거고요. 아이폰은 됐으니까 업데이트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제 소리가 약간 울리죠? 네. 지금 여기는 제가 휴가를 나와 있습니다. 휴가 나와 있어가지고 이게 지금 숙소 방에서 말하는데 막 메어리처럼 울려요. 아! 네, 지금 휴가 때문에 나와 있는데 업데이트가 되어서 업데이트 소식 알려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아, 그리고 여러분, 아직도 제가 못 고치고 있는 여러분들만 알고 계시는 오류가 있다면은 이 영상의 댓글로 오류를 남겨주시면은 제가 확인해서 고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많은 제보 부탁드리고요. 아, 오류가 이게 진짜 고쳐도 끝이 없네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고 제보해 주셔서 지금까지 계속 고쳐나가고 있는데요. 아무튼 빨리 고쳐가지고 다른 차들도 차 찌그러진 기능, 다른 차들도 이제 작업 나가고, 그리고 이제 고속도로도 나가고 막 해야죠. 앞으로 할 일이 많습니다. 네, 여러분, 3D 운전교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이제 휴가 잘 놀고 잘 쉬었다가 가서 다음 주 월요일에 또 영상으로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고요.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